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삐젤과 삐숨테리라는 귀여운 자매가 살았어요. 삐자매의 집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어느 날 욕심 많은 새 엄마가 삐자매의 아빠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이러다 전부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애들이라도 빨리 깊은 산속에 갖다 버리고 오세요. 우연히 새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삐젤은 두뇌를 풀가동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호락호락하게 버려질 것 같아? 나쁜 새엄마, 음식은 혼자 다 거덜내놓고 가만 안 둬. 삐젤은 마당에서 하얀 조약돌들을 주워 주머니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자 아빠는 삐자매의 나무를 데려 가자고 했어요. 아, 아빠도 잘래요? 오늘은 혼자 좀 다녀오세요. 아침잠이 많은 삐순텔은 안 나가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아빠랑 언니랑 둘이서 무거운 나무들을 어떻게 들고 오니? 얼른 정신 차리고 나갔다 오렴 우리 막내딸. 그때 우리 날씨도 좋은데 바람도 쐴 겸 가족들 다 같이 숲속으로 피크닉 가는 건 어떨까요? 뭐 뭐라고? 엄마도 같이 가면 바로 일어날게요. 우리 다 같이 피크닉 가요. 네. 어쩔 수 없이 새 엄마도 나무를 데려가게 되었어요. 한 시간 뒤 깊은 숲속에 들어서자 아빠가 말했어요. 자, 아빠랑 엄마는 나무를 베어올 테니 너희는 여기서 잠깐 쉬고 있거라. 그렇게 새 엄마와 아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후다다닥 뛰어갔어요. 언니 어떡해?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이렇게 가버릴 줄은 몰랐는데. 흑흑, 삐렐테 걱정하지 마. 언니가 조약돌을 하나씩 떨어뜨려 놓았어. 이 조약돌만 따라가면 우리 집으로 갈 수 있어. 아이씨, 언니가 흘려놓은 돌들을 누가 다 없애놨는데? 오, 이런 눈치 빠른 새 엄마가 삐델이 흘려놓은 조약돌을 발로 차면서 돌아갔군요. 어머머, 어린갑들, 감히 나를 무시해. 흑흑, 언니 우리 이제 망한 거야. 배도 고프고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숲속을 헤매고 다니던 삐자매 앞에 과자로 만든 집이 나타났어요. 우와, 언니 이거 봐, 과자집이야. 배가 고팠던 삐레텔은 과자집을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과자집 안에서 무시무시하게 생긴 할머니가 뛰어나왔어요. 누가 내 집을 뜯어먹는 거냐? 으아. 할머니는 삐자매를 집 안으로 데려갔어요. 할머니,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사실 그 할머니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마녀였어요. 마녀는 삐젤을 우리에 가두고 음식을 가득 먹였어요. 우후훗, 요 녀석 어서 포동포동하게 살찌워서 잡아먹겠다. 그리고 그때 밖에서 열심히 집안일을 하던 삐순텔이 말했어요. 예쁜 할머니, 우리 언니는 살이 잘 찌지 않아요. 제가 진짜 오동통한 사람을 아는데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어서 앞장서도록. 배고파 죽겠어. 빨리 가지 않으면 너부터 잡아먹을 테니 어서 서두르라고. 으아, 성격도 급하셔. 네. 그렇게 삐순텔은 마녀 할머니를 데리고 엄마 아빠를 찾아다녔어요. 마침내 엄마 아빠가 사는 집이 보였어요. 굿, 믿었던 아빠마저 우리를 버려 가만두지 않겠어. 예쁜 할머니 여기에요. 어허? 군침이 싹 도는 후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는걸. 어멍어멍, 이 시간에 누구지? 여봉, 택배 시킨 거 있어요. 아니, 돈도 없는데 뭔 택배야. 잔뜩 기대를 하며 새 엄마는 문을 열었어요. 그때 어머머, 이 쭈그렁 방탱이 너희는 뭐야? 누구세요? 뭐? 너희? 이 여편네야, 내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어머머머, 무슨 소리세요? 저는 살이 하나도 없어서 맛이 없습니다. 이 뱃살을 보고도 말랐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맛있게 잘 먹겠다. 꺄악. 여보, 당신 내 부인을 잡아먹은 거야. 정말 살이 꽉 찼군. 아주 맛이 일품이었어. 할머니, 저 사람도 잡아먹어요. 저 사람도 요즘 운동 안 해서 뱃살이 오동통해졌어요. 오호, 그래? 너는 후식이다. 복수심에 가득 찬 삐순텔이 아빠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삐순텔, 네가 아빠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 으악. 어우, 통쾌해. 마녀의 빗자루를 타고 삐순텔은 과자의 집으로 도착했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저희는 사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엄마 아빠한테 버려졌어요. 이런 부모 자격도 없는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뭐야, 삐순텔, 엄마 아빠 집에 찾아갔던 거야? 응, 언니, 우리 예쁜 할머니가 새엄마랑 아빠를 잡아먹어주셨어. 으아, 잔인해. 그치만 짜릿해. 할머니, 제발 저희를 키워주세요. 최고의 마녀가 될게요. 맛있는 식사를 줬으니 나랑 평생 가자꾸나. 너희는 잡아먹지 않겠다. 야호,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 빗자루 타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이고, 귀여워라. 오늘 저녁은 마녀 수프다. 그렇게 마녀 할머니는 삐자매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